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시간, DJ 김병수입니다. 이번에 함께 할 이야기는 파주시 운정에 거주하시는 한 주부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주 운정에 사는 30대의 주부입니다. 얼마 전 남편의 건강검진 결과로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던 사연을 보냅니다. 40대 남편은 평소 감기 한번 안 걸린 만큼 건강에 자신 있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제공한 종합검진을 받은 뒤 결과를 듣고 와서는 하루 종일 말도 없고 얼굴도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도 아무 일 아니라며 답답한 시간만 보내다 갑자기 남편이 대장암 초기 진단을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날벼락 같은 소리였지만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연계치료를 시작했고 지금은 건강을 회복해가는 중입니다. 검진을 받지 않고 평소처럼 자신만만하게 보냈다면 어찌 됐을까? 지금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지금 이 라디오를 청취하는 모든 분들도 건강을 과신하지 말고 꼭 검진 받으세요. 건강만큼은 자신 있다 하던 남편이 대장암 초기 진단을 받았지만 지금은 잘 치료하며 회복 중이시라는 사연이네요. 다행입니다. 이렇듯 병은 언제든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미리 미리 챙겨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건강검진으로 정했습니다. 건강검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전문가 명지병원 종합건강진단센터 박나리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명지병원 종합검진센터 박나래입니다. 사연을 통해 듣기는 했지만 건강검진 왜 중요한가요? 네, 저도 지금 같이 사연을 접했는데요. 모든 질환은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예방입니다. 질병이든 질환이든 걸리지 않는다면 치료도 필요 없을 테니까요. 그런 면에서 건강검진은 건강의 이상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방이 중요하다면 사연자분처럼 3, 40대부터 미리 알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네, 병수쌤이나 저처럼 30대, 40대, 한창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나이인데요. 혹시 병원 잘 가시나요? 저도 자주 안 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도 사실 병원에 잘 가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면 이 연령대가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병원에 잘 가지 않기도 하고 건강에 자신도 있어 합니다. 근데 우리 직장생활 하다 보면 과로와 스트레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굉장합니다. 이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 발병률이 높습니다. 특히 암이나 뇌졸중, 심장 질환 등의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대부터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본인의 건강을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30대, 40대를 위해 특별히 추천하시는 검진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지금 사연자분들 바탕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자면 40대 남편, 남자분들은 남성 정밀 검진에 대장 내시경을 추가한 검사를 추천드리고요. 30대 우리 여성분, 여자분들은 여성 정밀 검진에 갑상선 초음파를 추가해서 받아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 밖에도 명지병원 검진 프로그램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검진센터에는 각 연령대별, 성별, 특정 부위별로 검진이 세분화되어서 마련되어 있고요. 고령화 시대에 맞춰 치매 검진을 포함한 장년층을 위한 검진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제가 가끔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떤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요? 아, 두통. 혹시 두통만 있고 이명은 없으신가요? 아, 이명 가끔 있죠. 예. 이명이나요? 네, 우리 K 직장인들 국룰이죠. 두통과 이명 가끔씩 다 있으실 텐데요. 한 번쯤은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건 머리 CT랑 뇌연류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뇌혈류 초음파와 경동맥 초음파. 이거는 비슷한 검사로 생각이 되는데, 두 검사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많이 들어본 질문이기도 한데요. 일단 뇌연류 초음파, 도플러 초음파라고 하는 검사는 관자놀이 부위의 초음파를 통해 뇌에 있는 혈류의 흐름이나 속도를 측정해서 혈관의 협착, 폐쇄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고요. 경동맥 초음파는 심장에서 뇌로 가는 목에 있는 동맥에 혈관을 검사하면서 두께도 측정하고 경동맥의 협착이나 비후, 플라크 등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명지병원에는 제가 알기로 VIP 검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VIP 검진은 좀 무엇이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네, 또 VIP 검진은 저희 명지병원 종합검진센터를 대표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검사 항목과 최신 장비를 통해 전신의 주요 암, 뇌심혈관 질환을 진단하고 나아가서는 유전적인 소인까지도 밝혀낼 수 있는 토탈 종합검진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저희 VIP 검진 룸 공간을 제가 자랑을 살짝 해드리자면 이 공간은 다른 환자나 병원 직원들마저 출입이 거의 없는 프라이빗한 공간이고요. 여기에 자연을 담은 중앙 정원을 갖춰져 있어서 머무르는 동안 검진 받으시는 내내 힐링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아, 명지병원에는 정말 다양하고 많은 프로그램이 있네요. 명지병원의 검진센터의 특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 명지병원 한 번쯤은 와보셨으면 이젠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순마루 검진센터를 다들 방문해 보셨을 텐데요. 순마루는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과 아담한 연못, 인공 폭포로 꾸며진 공간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검진 및 암검진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한 번쯤 와보신 분들이라면 수목원에 온 것 같다, 너무 힐링이 된다, 이런 기분이 든다고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저희 병원의 장점, 특수검진이 가능한 기관입니다. 특수검진이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받는 검진이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 오시면 종합검진, 일반검진, 특수검진 이 세 가지 검진을 한꺼번에 모두 받아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검사를 받아보시고 전문 의료진이 항상 상주해 있는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진료 연계까지도 가능하다는 점 역시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종합검진은 몇 년 주기로 받는 게 좋을까요? 딱히 몇 년 주기로 받아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과거 지난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나 뭐 추적 관찰 소견이 있다. 그러면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그 이상은 2년에서 3년마다 검진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분들에게 어떻게 예약하실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역번호 031-810-6879번 또는 6880번으로 직접 전화하셔서 예약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명지병원 홈페이지 메인 화면 들어가시면 건강검진 예약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성함이랑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 직원이 전화드려서 친절하게 예약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늘 주의하고 미리 챙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 방송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